네, 안녕하세요. 블루레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미니어처를 안 만든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잘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엄청나게 간단한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. 일단은 요 천사솜토, 네, 천사솜토로 준비해 주시고요. 아니면은 폴리머클레이가 있으시다면은 폴리머클레이 준비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근데 천사솜토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이 황토 색깔 물감이 필요합니다. 황토 색깔 물감. 그 다음에 목공풀. 목공풀은 그냥 점투끼리 붙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굳이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요런 그다음 밀대 있으시면 밀대 준비해 주셨는데요. 저는 밀대가 없고 이런 누르는 걸로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차 준비했고요. 그리고 목공포를 바를 때 필요한 이쑤시개나 그냥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. 저는 그냥 공예용 철사로 하겠습니다. 옆에 쓸게 마땅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공포를 바를게요. 그다음에 채색용 파스텔 준비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 채색용 파스텔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채색용 파스텔 여기 있네 옆에. 바로 옆에 있고 나서 근데 채색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찾아다녔어. 나 바보 같아. 그냥 저는 그냥 채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민망하다. 그러면은 크레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점토를 적당량 꺼내 주시는데 제 천사솜토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과연 뭘까요? 천사솜토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. 저는 천사솜토 많이 안 썼는데 언니가 썼나 봐요. 언니가 이거 영상 찍는 데서 자기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번에 언급했다가 영상 언니가 일부러 막 끊고 난리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언니가 옆에 없는 틈이다 언급을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소량을 꺼내 주셨으면은 제 손에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탔네요. 방금 전에 손 씻어가지고 먼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이 뭐지 고무판에 먼지가 많이 있나 봐요. 이렇게 소량 꺼내 주셨으면은 황토 색깔로 염색을 시켜줍니다. 황토 색깔로 좀 연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진하게 하면 별로 안 예뻐요. 연하게 제가 크레이프를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. 음식으로는 그다음 미니어처로도 그래서 색깔은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만드시는 영상 보면서 그냥 느낌대로 하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도 만드시고 미니어처로 만드시는 거 보면서 음식은 미니어처는 간단하니까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만들게 됐네요. 근데 미니어처로는 만들게 됐네요. 이렇게 이 정도로 염색을 시켜줬어요.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연하게 염색을 시켜줬고요. 물티슈로 한번 닦아야 되나? 그 다음에 소량을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해줍니다. 그리고 이걸로 따뜻하게 눌러줍니다. 크레이프는 원래 그 자체가
구울 때부터 납작해가지고 미니어처로 만들 때도 좀 납작하게 해야 될것 같네요. 근데 너무 납작하게 하면 잘안 떼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원하시는 양을 만드셔야 돼요. 너무 얇게 만든 것 적당한 얇기. 이렇게 계속해서 얘는 이 크레이프 만드는 기계가 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. 귀찮아.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만들고 올게요. 이거 만들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블로그에서 질문 많이 받았던 질문 답변해드릴게요.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봤는데 너무 너무 납작하게 만들고 사이즈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두께, 요 정도 크기로 다시 만들었어요. 질문 많이 받았던 거부터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. 저는 첫 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몇 살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중학생 올라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을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던데 학교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는 그냥 틴트랑 비비 그 정도만 비비도 가끔씩 하는 거고 거의 틴트만 하고 다녀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냐는 질문인데요. 저는 남자 아이돌보다는 거의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시스타를 가장 좋아하고 남자 중에서는요. 남자 아이돌이 잘생겨가지고 다 좋긴 좋은데 그중에서 저는 엑소가 가장 좋아요. 제가 그래도 저는 거의 시스타를 더 좋아합니다. 팔찌처럼 여기 시스타. 네. 잡담 그만하고 네, 질문 끝났으니까 대표적인 질문이 이세 개였고요. 그외 질문들은 제가 다 받았는데 너무 한분한 분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이 질문은 블로그에서 제가 질문 받아요 방에서 그거 한 거여서 네, 이제 그 방은 삭제가 되어가지고 네. 이제는 질문을 안 받고요. 네, 질문 받았던 것들 세 가지 제일 많이 받았던 거 답변해드렸고요. 그러면은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얜 요걸 납작하게 흰 색깔을 납작하게 펴주셔야 되는데요. 좀 가운데 쪽이 많이 올라가고 아래쪽이 얇, 그 가쪽이 끝쪽이 얇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쌓아가주세요. 목공불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생크림? 이걸 생크림이라고 하시고 딸기나 초코나 그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흰 색깔 천점에다가 색을 추가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별 상관없을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미니어처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. 너무 두껍게 쌓고 있는 것 같아. 이거는 손으로 눌려주셔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. 이렇게 생크림은 올리면서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.
가운데가 올라가게 만드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준비물 속에서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, 이렇게 저처럼 칼 준비해줘도 상관은 없어요. 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.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. 시간이 지금 거의 없는데,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. 이 정도 이렇게 해줬어요.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. 너무 더 쌓으면은 너무 두께가 제거 상당히 양이 두께가 좀, 네,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? 두께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, 이 정도만 쌓고 요거들은 버려야죠. 어디 쓸 데도 없어. 요거는 천사람도통에 다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쓸때 있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셨고요. 해줬고요. 네, 이렇게 해줬고, 저기 자르는 거는 나중에 이거 다 말리면은 자르셔야 돼요. 천사점토이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자르는 거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. 여기에다가 생크림 올리던가 토핑들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러면은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크레이프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